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최초의 거짓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3살이 되면서 아이들이 뭐가 늘어나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5살이 되기 전까지 3살부터 5살 그 사이에 하는 거짓말은 관심을 끌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악의적인 거짓말이 아니고. 근데 이제 5살이 지나면서부터는 이 아이들이 하는 거짓말은 부모에게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벌써 5살이면 그렇게 돼요. 도대체 아이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할까? 이거를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워터루 대학교 한 연구팀이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4살이 되면 도대체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할까 이것을 계산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거짓말할 것 같아요? 4살이면은 2시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답니다. 하루에 그러면 몇 번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6살이 되면은 90분마다 거짓말을 한대요. 생각보다 애들이 거짓말을 좀 많이 하죠. 6살에서 10살 사이는 거짓말이 계속 늘어난답니다. 그러다가 10살이 지나면 한동안 거짓말이 조금 줄어든대요.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난 그 후유증을 이제 경험을 하니까, 야, 거짓말했다가 된통 맞는구나, 힘들구나, 이걸 아니까 이제 거짓말이 줄어든대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거짓말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 할 것 같아요? 우리들은 몇 번이나 거짓말 할까요? 애들보다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정도 거짓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 그러면 그렇다. 우리들은. 저도 포함을 해야지. 몇 번이나 할 것 같아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폴 에크먼 교수가 20명에게 소형 마이크를 달려놓고 실제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도대체 하루에 거짓말을 크고 작은 것 다 포함해서요, 의례적인 거짓말까지 다 포함해서 몇 번이나 하나 조사를 했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한 두세 번?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전혀 거짓말 안 한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루에 무려요 200번을 거짓말한대요. 예,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렇게 내보니까 7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한대요.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몇 번 거짓말할지 모르겠는데 이건 의도적이든 안 하든 간에요 사람들이 실수로 하는 거짓말도 있고 의식적인 거짓말도 있고 여러 가지 거짓을, 참이 아닌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거짓에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 뭐 예를 들면 우리들은 심지어 이제 거짓말이요 하나의 관용어가 되기도 하고 아주 쉽게 내뱉는 말들이 되어가지고요, 거짓말이라는 의식조차 없이 거짓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 세계적인 공통인 것 같은데요. 로버트 펠트만 사회심리학 교수가 조사한 거 보면 보편화된 거짓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 우리도 이렇게 많이 쓰는 것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모아가지고 자료가 다 파일이 날아갔습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 중이던데요. 너 예뻐졌다. 무슨 화장품 쓰니? 이거 대부분 거짓말이랍니다. 그 다음에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주문한 음식 출발했습니다. 여기 이제 식당에서 하는 거짓말이죠. 근데 고전적인 거짓말도 있죠. 뻔한 거짓말들. 처녀가 나 절대 시집 안 갈 거야 라는 거. 노인이 나 빨리 죽고 싶다 하는 말. 장사꾼이 이거 밑직업 하는 겁니다. 절대로 참말일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요 7분에 한 번씩 거짓말을 할 정도로 거짓말에 젖어 있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몸에 배어서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쓸데없는 거짓말을 해요. 별 도움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해갖고 참 곤란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짓말한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거짓말장애들이라고, 네 아비들이 행하는 것을 네 자식이니까 너도 따라서 행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거짓말을 제 것으로 한다, 사탄의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어둠의 영, 귀신이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팩트를 이야기할지라도 거짓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점쟁이가 하는 말을 더 신뢰합니까?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을 신뢰합니까? 용한 점쟁이가 하는 말을 믿겠어요? 목회자가 하는 말을 믿겠어요? 그걸 그렇게 빨리 대답을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귀신이 하는 말들은 팩트 자체일지라도 반드시 거짓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하는 건 다 거짓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 5절에 있는 이 예팸, 사탄의 말을 보면요, 우리들이 그동안 속고 있다는 걸 알아요. 참 이상하게 귀신의 말을 살아있는 사람 말보다 더 잘 믿는다니까요, 인간들이. 성경에 나오는 어둠의 영들의 말에 대해서는 분석도 안 해요. 그냥 믿었고요. 사탄의 말은 믿고 하나님의 말은 조목조목 따지고 의심을 가져요. 누구 편이에요 도대체? 자, 4, 5절에 사탄의 말을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죠? 맞는 말 같죠? 그 다음에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7절에 보면 밝아졌다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뭐 하나님처럼 이제 뭐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 심판하고 사람들 심판하고 그러죠? 하나님같이 높아지는 마음을 갖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선악을 알 줄을, 예? 어떻게?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 선악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늘 이야기하는 게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러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 이 뱀의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뭐 선악을 알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게 쉽게 믿어요? 뱀의 말인데, 점장의 말, 귀신의 말들. 여러분, 만약에 귀신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뭐라 그러면요, 그거는 하나도 의심 안 할 거예요 아마. 참 이상하죠? 왜 그래? 근데 이게 다 귀신의 말은 거짓말이라는. 자, 어떤 측면에서 이 거짓말이고 잘못되었는지 지금부터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 시각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의 시각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요. 우리의 눈이 굉장히 밝은 것처럼, 뭐 열려져 있는 눈처럼 우리로 하여금 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물론 원어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라는 단어가 아니라 너희 눈이 열려져, 이런 열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눈이 밝아졌다, 눈이 열렸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뒤부터 정말 눈이 밝아졌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뱀이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지겠다라고 말할 때 그 뉘앙스는 어떤 거예요? 야,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제 너희들이 이것저것 다 알게 되고 눈이 환해지고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원래 아담의 눈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딱 보자마자 하는 고백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빼어 살 중에 살이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똑바로 봤어요? 잘못 봤어요? 맞는 말이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 뼈다귀를 완전히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기가 막힌 미인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 말은 너와 나는 한 몸이다, 같다라는 거죠. 시적으로 보더라도 거의 완벽한 사랑 고백이죠. 최초의 사랑의 시이죠. 내 살 중에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너는 내 몸에 가장 귀한 것 같이 귀한 존재다. 이것처럼 정말 좀 그냥 직설적인 것 같으면서도 깊은 사랑의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제대로 본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그래서 그녀와 자신의 사이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간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나야. 너는 내 숨결이고 내 심장이고 내 뼈고 내 살이야.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던, 정확하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요. 12절에 보면은, 3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 거리감을 두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어때요? 왠지 그 사람과 자기를 구별하고 있죠? 그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다시 말해서 그 여자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죠. 이것이 어떻게 이제 사실로 드러나냐면은, 아담과 한 말을, 아담이 이제 하는 말을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고, 이 말이 도대체 어떤 그 상태 속에서 나온 건지를 알 수 있어요.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7절을 보시면,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했을 때 이 밝아짐이 어떤 밝아짐인지 그 다음에 보면은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그 전에는 벗은 줄 몰랐을까요? 근데 왜 갑자기 인식이 됐을까요? 도대체 어떤 면에 눈이 열린 걸까요? 지금요,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자신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샤워하다가 자기 몸을 보면서 어머 창피해 부끄러워 막 자기 몸을 가려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부부가 되면 진짜 사랑하면요 전혀 부끄러운 게 없어요. 누구에게 볼 수 없는 것 전혀 부끄럼 느끼지 않고 너와 나의 간격이 없어지거든요. 이게 사랑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탄의 꿰매 넘어가고 나니까 시각이 병들었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욕망 충족의 도구로 전락시켜서 보는 거예요. 내 자신처럼 느끼지를 못해, 내 심장처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밝아지냐면 속되고 음란하고 악한 것으로 이게 발달하게, 이 열리는 게 지독하게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지금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철저하게 이기적인 측면에 새로운 시야가 열리면서 나머지 모든 시야는 다 덮어버려요. 오직 이기적인 그런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판단, 다른 시각, 다른 색깔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이기심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그걸로만 모든 걸 바라보기 시작하는 지독하게 이 시각이 편협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내가 보는 그 시각 말고도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 다양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너무나 멋진 또 다른 해석이 있고 또 시야가 존재하거든요. 내가 이해한다는 것은 지극히 작은 그 아담의 범죄 이후로는요 우리는요 이 이기심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거의 거기에 갇혀서 그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세상 관계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고 판단하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도 자기 감옥에 완전히 갇혀있게 되는 이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도대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바라볼 때 굉장히 다채로운 세계가 또 자유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걸 경험하게 되죠. 거기에서 가장 근접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 알죠? 근데 그 요셉이요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인간의 죄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요셉이요 정말 지독할 정도로 이기적인 시각 그것만 발달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어렸을 때요 형들이 일하다가 조금만 잘못하면요 즉시 아버지께 일로 바쳤어요. 형들의 입장 전혀 이해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입장도 이해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고자질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죽도록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형들이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게 돼서 이집트에 노예살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요 절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인생이 고통스럽구나. 그러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시야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시 보는 걸로 바뀌게 되죠. 감옥까지 갔다 오고 그러면서요 나중에 이 이기심의 시각을 극복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형들이 처음 봤을 때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원수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고 죽이지 않잖아요. 떠보잖아요. 계속해서 테스트를 여러 번 한 다음에 형들이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자기가 요셉인 걸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의 말을 보세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이해해요? 팩트 자체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팩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차원의 이야기. 형님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형님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만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기적인 시각에서 봤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여. 그런 다음에 뭐라 하냐면 형님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의 자식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막 그들을 끌어안고 울어요. 그 형님들은 벌벌 떨면서 울고 있고 이러다 갑자기 죽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또 형님들이 떨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찾아가서 또 울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기적인 시각이었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셔서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얼마나 못되게 굴었어요. 침을 뱉고 따구를 때리고 너나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아니 그들을 먹였는데 병을 고쳤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이럴 수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이기적인 시각으로 봤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거기 보면은 2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이요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못되게 구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큰 고통 속에서 자기의 시각을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또 자기에게 악을 행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바라보고 있는 이 사건 자체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입장, 저들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각이 열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에게 거짓말한 거죠. 밝아져, 너 눈이 열려질 거라는데 오히려 닫혀지고 이기적으로만 보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잊지 않아야 돼요. 지금 우리들의 상태가 어쩌면 사탄이 우리에게 미혹했던 그 말 그대로 지독할 때는 이기적이에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도 애인 관계도요, 이미 우리가 죄에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기적인 시각을 벗어나는 게 정말 기적같이 어려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나는 내 입장에서밖에 볼 수밖에 없는 아담의 후손이다. 옛 마귀, 옛 뱀을 아비로 섬겼던 죄인이, 그런 시각의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시각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저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 중에 저렇게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제일 말썽꾸러기? 제일 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아니, 더 작은 사람은 내 원수지요. 꼭 밟아서 죽이고 싶은 사람.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시각을 보면요, 완전히 이기적인 이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철저하게 여기에 갇혀 있어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거짓의 영에 속아서는 안 돼요. 사탄의 말 믿어서는 안 돼요.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열릴 거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이기적으로 콱 닫혀버려요. 절망을 주게 돼요. 그럼 여러분 자신이요, 끊임없이 이러한 것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실패한 그 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지금 사귀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는 모른다니까요. 사귀면 사귈수록 나중에 그 이기적인 게 드러나서 실망해서 헤어지게 되죠. 여러분, 꼭 이 시각에 대한 그 거짓 관념, 잘못된 것, 내 눈이 밝다고 착각하는 것, 그 기독교인이 되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시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회귀하고 그 전제 아래서 시작해야만 큰 실수를 안 하게 되죠. 두 번째, 그것은 이제 영성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영성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어떻게 됐어요? 향상이 됐어요? 추락했어요? 하나님 같이 됐어요? 어떻게 됐나요? 8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 걸 볼 수 있죠. 8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거니시는, 싹싹 거니는 소리만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콧노래를 부르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낯을 피해서 막 그냥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마 이후에 벌레들이 많이 막 여기저기 기어 나오잖아요. 숲속이 같은 데서 돌 같은 거 하나 딱 들쳐보세요. 지면을 비롯해서 모든 벌레들이 순식간에 막 사라져요. 숨어요. 막 도망가요. 그 빛을 보고 숨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꼭 벌레같이 된 거예요, 결국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10절에 보면 아담이 자기 입으로 자기 수준을 고백해요. 자, 한번 보시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 아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서. 하나님이 왜 두려워요? 하나님이 반가워야지. 영성이 깊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지, 가까워져야지. 점점 영성이 혼탁해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 자체를 피조물의 입에서는 나오면 안 돼요. 상상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분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가 아니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그걸 고백해야지. 어떻게 그 말이 유혹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존재들이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 그분 홀로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자리를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것,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 마귀의 잘못된 왜곡된 가치관인지 몰라요.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성이 깊다는 것, 종교성이 깊다는 것, 도통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와 철학과 과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이고 영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신이 되려는 것들, 이 모든 노력들, 보세요. 모든 종교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뱀의 영성, 사탄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의 영성은 오히려 반대예요, 반대. 어떤 게 진정한 의미의 영성인가 보세요. 예수님의 영성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같이 되어와 반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초대교회 최초의 찬송가 시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시예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함을 찬양하는 그 시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최초의 찬송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떠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같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은 어때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 예수님의 영성의 핵은 뭐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이 아니라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애를 써요. 인간에게도 같아져야 그게 성공이고 이게 영성이다. 너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네. 예수님 반대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인데도. 그리고 그분의 영성의 특징은 뭐냐?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 같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사탄의 영성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은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가장 자기보다 낮고 천한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노력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과 동질의식을 갖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끌어안는 게 거룩이고 영성이었죠. 예수님의 영성이. 사탄의 영성은 뭐냐? 자꾸 인간이 구별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남과 좀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보이게 하려는 게 그게 사탄의 영성이라니까요. 모든 종교와 모든 실패한 철학들이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장 멋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과 다른 거룩성을 추구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심지어 자기 몸을 해하기까지 해요. 종교들이 그렇다니까요. 윤리가 그렇고 도덕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영성은 반대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아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같아져야 된다. 그게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경건한 모양과 어떤 율법과 의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지금 사탄처럼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봤잖아요.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해지려고 그 실과 열매를 먹지도 말고 뭐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보다 더 거룩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과 사탄은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거룩성을, 이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더 차이를 두고, 수준이 다르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영성가들의 특징을 보면은, 진실한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를 비우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처럼 낮아지는 거였어요. 거기에 진짜 영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의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려워서 피하게 돼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이 사탄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본성 중에요, 이 죄성이 들어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끊임없이 내가 통제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남녀가 사귀다가 언제부터 깨어지기 시작하냐면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희생하고 싶고 선물 주고 싶고 막 이러다가요, 죄의 본성이 나타나요. 그 나타나는 게 6개월에서 한 1년 사귀다 보면 나타나고 3년의 절정을 이루어요. 그래서 꼭 1년에서 3년을 사귀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통제하려고 그래요. 자기 컨트롤 안에 안 들어오면 화를 내요. 사랑할 때는 막 주고 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어느 날부터 이제 통제하려고 시작해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그 여자에게 지가 하나님 같아지려고. 너 내 말 안 들어. 그 남자에게서 지가 하나님 같아지라고.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하나님 같이 되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갖고 내 말대로 안 이루어지면요, 내 계획대로, 내 스케줄대로 그 수준에 오르지 않으면요, 못 견디고요, 분통 터지고요, 인생 망했다고 생각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예요. 당신이 창조했어요? 당신 애인을 당신이 창조했냐고. 그럴까봐 아담을 완전히 깊이 잠들게 해갖고 상관없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온 세상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독재자들 때문에 세상에 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뜻대로 돼요? 원하는 대로 돼요? 지몸뚱아리 하나 지가 마음대로 못하면서 체중 조절도 못하잖아요.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여드름 하나 마음대로 없앨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 제가 창경원에, 옛날에 창경원에 놀이터가 있었는데 비행기, 그 장난감 비행기 타가지고 막 마음대로 아무리 움직여도요, 내가 핸들을 움직인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는 맨날 그 자리에서 뱅글 도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애가 비행기 탔다고 내가 운전하겠다고 진짜 비행기 운전하면 다 죽어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요, 시간과 공간에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요. 내가 생각해 이게 옳은 것 같다고 분명히 확신해도요, 그게 엉망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고, 같이 됐다가 착각하는 순간 다 죽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 속은 누군가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여기 찬양 내가 있고, 찬양팀도 있고, 월십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중에 누가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요, 그 단체 다 무너집니다. 고통 속에 있게 돼요.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상대편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해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를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 경영학 교수인 딜러드비, 그 다음에 클린턴 롱거네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바세바 신드롬. 이 바세바 신드롬이 뭐예요? 이것은 이제 사회 리더들의 이 도덕적인 이 결핍증을 말하는데, 다윗 왕이요, 바세바 간음 사건을 했을 때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기가 취해놓고도 완벽하게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다시 말해서 어떤 공동체의 정점에 이르면요, 자기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는데 그 순간이 악마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됐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생애 최대 실수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이게 바세바 신드롬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순간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자기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이 말한 대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말은요, 여러분이 절대로 피해야 될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내 속에서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아, 정신질환적이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같이 내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거, 이거 병이에요 병.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이 돼요. 자기 혼자만 모르지 다 불행해지고 자기도 불행해져요. 그것이 지금 사탄이 요구하는 건데 이 세상이요 지금 그렇게 돼요. 그것이 성공이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 결정권,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무슨 법이고 뭐 따질 게 뭐가 있냐.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행복해져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같이 된 순간 바세바 신드롬이에요. 그 즉석 그 자리가 최악의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자기 결정권이 있는 분이에요. 만물의 심판의 주예요. 근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요, 어떻게 이루는 줄 아세요? 하나님 같이 되어서 이루는 게 아니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은 모양으로 나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걸 인류를 구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 번이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자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넘겨주고, 제사장과 장로들은 인자를 조롱한 다음에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이방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줄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요,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자기 결정권이 없어요. 넘겨지고 넘겨지고 사람에게 완전히 뭐 탁구공 치듯이 이리저리 넘겨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요. 하나님 같이 되어서 인류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백마 타고 세상을 정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기 비움으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완전하게 인류를 구원해요. 이게 기독교예요. 1등이 돼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서 섬기면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영성이에요.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 그것은 가장 저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느냐? 없어요. 우리는 기껏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죄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를 인정할 때, 죄인인 걸 고백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8장 15절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기까지 가는 거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겸손하게 한 형제, 자매로서 같이 나아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같이 돼서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자매님들 대단한 성과가 있어 보이는데 결혼해서 나이가 갈수록 드세지면 안 돼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옆에 있는
남자들은 토기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약한데, 불쌍해요, 이세요. 형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차피 형제들은 뭐 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인격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탄에게 속는 게 뭐냐면,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판단력이 정확해. 공평무사항. 그래서 내가 보는 관점,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다는 착각을 해요. 선악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 오전에 사는 말이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뭐요? 선악을 알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알게 됐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사탄의 말은 전부 다 뭐예요? 거짓말이니까요. 선악을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대화를,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를 보면요, 얼마나 이게 멍청한 녀석인지, 선악을 분간을 못한 녀석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1절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먼저 하시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질문 몇 개 하셨어요? 두 가지 하셨어요, 그죠? 두 가지 하셨어요. 왜 두 가지 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야기에 대답을 안 하니까. 자,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벌거벗은 건 누가 알려줬어요? 스스로 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말 안 했는데 제가 알았는데요. 그럼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 너 따먹었구나. 들키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눈치를 채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너 증상을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네 먹은 것 같다. 부끄러워하는 걸 보니까 네 먹은 게 틀림없다. 아무도 말 안 해줬는데 네가 먹었다. 너 먹었니? 하고 물어보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너 먹었느냐? 하고 뭐라고 하면 돼요? 예, 먹었습니다. 한마디면 돼요. 먹었느냐? 하면 예, 이러면 되잖아요. 그 말을 못해가지고 앞에 주저리주저리 뭐를 한참 이야기한 다음에 나중에 네, 먹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 이야기가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었나이다. 요 말을 하려고 앞에 이렇게 많은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거짓말하고 있나요? 참말하고 있나요? 팩트만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거짓말을 섞었나요? 놀라운 이야기는 한마디도 거짓말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팩트만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악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팩트를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인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팩트 이야기하면서 더 악해질 수 있어요. 괴벨스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99%의 거짓말에 1%의 팩트를 가미하면 엄청난 파괴력이 나간다고. 히틀러 선전에 가장 중요한 이론을 다 제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 팩트만 이야기해도요,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요, 악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담의 한 말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자, 하나님이 주셔서,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이죠. 팩트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팩트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팩트 아니에요? 팩트예요. 사실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팩트 가지고 엄청난 악을 행함, 선악을 분별을 못하는 악을 행하고 있어요. 자, 얼마나 심각한가 보세요. 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밑에 내가 먹었나이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의도가 뭐예요?
그냥 내가 먹었나이다 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주셔서 라는 말을 했을까요? 원인이 당신입니다. 그 여자만 내게 안 줬어도 내 인생 이렇게 안 망가졌을 겁니다. 원래는 뭐라고 그랬는데요? 처음에 받을 때는 내 삶 중에 삶, 뭐 뼈 중에 뼈라도 하면서 감격해놓고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의 선물이 이 하와라고 이야기해놓고는 좀 살다가 힘드니까 결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왜 그녀를 내게 보냈냐고, 어쩌다 내가 이런 인간 만나갖고 내 인생 망쳤냐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은혜를 원망거리로 바꾸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주로 바꾸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하냐고요. 팩트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악하냐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이거 사실이야, 나 거짓말 안 했어, 거짓말보다 더 악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면 그런 말들 함부로 해요. 팩트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정당화돼요? 아담이 어제 거짓말했나? 근데 너무너무 악해 있잖아요. 선악을 분별을 못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원망하고 있잖아요, 팩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런 악한 말이 어디 있어요? 팩트지만 사실이지만 그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먹었습니다만 하지. 그 여자가 주므로 먹었다는 건 뭐예요? 주범이 그녀입니다, 저는 그냥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면 돼요? 사랑하는 애인한테 그러면 돼요? 팩트를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악하냐고요. 선악을 아는 게 아니라 선악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아주 똑똑하게 사례 분별 잘하고 사실을 잘 지적해서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선악을 분별을 못하는 미련하고 멍청하고 악한 인간이 되는지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이유, 교회가 분열이 있는 이유, 가정이 어려워지는 이유 다 마찬가지야. 맨날 옳으냐 그르냐, 선이냐 악이냐, 자기네들이 따질 수 있고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어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구원이고 해결책이 있다면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제시를 하면요, 누가 살아남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잖아요. 만약에 선악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다 죽게 돼 있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의 문제는 인간의 범주를 떠난 거예요. 인간이 손대서는 안 돼요. 자격도 없어요, 인간은.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몰라요, 인간은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선인 줄 알았는데 악일 수도 있고요, 이게 악인 줄 알았는데 선인 수 있거든요. 칼을 대고 나한테 달려들고 내 몸을 찢는 사람이 다 나쁜 거예요? 깐난에는 주사기로 자기에게 찌르는 간호사가 얼마나 미워요. 그 애 수준에서는 그게 악이죠.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엄마를 원망했는지 몰라요. 왜 내 편이 안 되고 나를 붙들고 그 아줌마가 찌르는 걸 대놓게 하냐고.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의 의미도 몰라요.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차원을 벗어난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만 구원이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하다는 것,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로 다 우리는 구원받을 거다, 이런 이야기라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 가치관을 쫙 복음적인 가치관을 심어주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시대 사상체계, 인간들이 일반적이 옳으냐 그르냐, 선악을 구별하는 거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라는 거는 지금 네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거, 너 그대로 살면 같이 죽는다는 거요. 너 똑똑하고 너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 너 마음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으라는 거요.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요.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온전하신 뜻이 뭔지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게 선이냐 악이냐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해당되는 거냐는 완전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뭐예요? 어떤 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래요.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앞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처럼 완전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주면 돼요? 예? 악인에게 비를 주고 해를 주면 어떻게 해요? 거기는 안 주고 이쪽에만 줘야 선인에게만 줘야지.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아버지 마음은 똑같이 내 자식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은 작은아들을 볼 때 선악의 기준으로 말해요.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와 함께 탕진한 저놈이 돌아오면 송아지를 잡으시는 화를 내잖아요. 선악의 문제를 보잖아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 그래야 희망이 생긴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니까 그 법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부터 크리스천이 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아담의 범죄로부터 자유케 됐다는 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면 선악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선하게 하는 거예요. 나갔던 탕자가 벌받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희망의 세계를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의 가치 체계를 보세요. 전부 다요. 뉴스, 시사토론 전부 다 보세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죽일 사람 찾잖아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런 사고방식이 가득하잖아요. 애들을 바라볼 때 부모가 너 옳으냐 그르냐 너 선하냐 악하냐로 보잖아요. 그 아이의 내면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전부 다 그 선악과 밑에서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게 다 젖어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거기서 뛰어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청년들이 목사님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러냐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질문 자체가 병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술 먹는 게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부분 여기 술 먹고 있는데 얼굴 보니까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이 시대에 지금 회사 생활하는데 술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러분이 배를 타고 어디 가다가 전환을 당했어요. 섬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 사고로 찔려갖고 막 썩어 들어가요. 이거 빨리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마취제가 없어요. 근데 옆에 보드카가 있어요.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해요?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잔뜩 먹여갖고 취하게 한다면 빨리 해야지. 고통 안 느끼게 해야지. 모르겠어요. 제가 또 이러다 잘릴지 목사로서. 더 의사가 아니니까 또 그게 또 몸에 해로울 수도 있죠. 어쨌든 보세요. 지금 그런 질문을 할 때 선악과 수준이라니까요. 이게 옳습니까? 그럽니까? 선입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우는 게 죄냐 아니냐를 묻지 말고 이게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와, 너 담배 뻐끔뻐끔 잘 피운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냐는 거. 너 폐가 썩어 들어간다. 야 정말 잘 됐다. 야, 네 사랑한다.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그걸? 그 질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한 갑이고 열 갑이고 피세요. 하나님 온전한 뜻이면 술 먹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이 되고 덕이 돼요?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다른 모든 것이 그래요. 아직도 선악과 밑에서 침을 흘리고 있어요. 아직도 사탄에게 속고 아담에게 속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희망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희망인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요. 죄 안 지으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죄 안 지으려고 살면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딱 죽여요. 죄 지을 시간 안 주려고. 예수님 영접했냐? 오냐? 빨리 온나고 삭탈을 가지. 죄 안 짓잖아요. 죄 안 짓는 게 목적이면 사는 게 죄 짓고 사고 죄 보고 사는데, 죄 짓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겨우 죄 안 지으려고 선택을 합니까? 다른 사람 죄 안 짓게 하려고 선택을 합니까? 그래요? 내가 무슨 파수꾼이에요? 죄 안 짓게 하는 게 내 목적이 인생에?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참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로워지면 좋겠어요. 최초의 거짓말이 아직까지 통하고 있다니까. 아직까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요. 세상 가치관이 되어 있고요. 모든 종교들이 다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전부 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같이 되고, 예? 선악을 구별하는 걸로 기울어화시키고 다 그렇게 병들어있잖아요.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고 아무리 죄인이어도 또 다른 희망이 생기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 완전한 뜻이 뭔지를 찾아야죠. 그걸 위해서 살아야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에 이르기를 바라요. 더 이상 거짓의 노예가 되지 말고요, 거짓의 아비 따라다니지 말고요,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그 기쁨을 맛보기를 바라요.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이상 거짓의 노예가 되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결단의 기도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 눈이 밝다고 생각하는 거, 내 눈이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거, 남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하나님같이 통제하려고 하는 이 욕망들과 교만함을 회개해야 돼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조절하려고 하는 마음 회개해야 돼요. 통제권이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선악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세요? 교만함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서 온전한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하세요.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로 자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니 놀라운 은혜가 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밝은 거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구하며 주님께 이 영광을 돌리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